빅베이비님 지금 BHC 온다고 3회 촬영인데 이게 또 자간의 화제 N월드 사용을 주장하는 아니, 근데, 한국인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도 니는 내가 이상하다라는 네. 거라고 생각해?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웃기고 있네 아 저는 이거 보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영상도 올라왔고 또 세 번째 영상까지 올라와서 이제 약간 좀 설득이 되고 있는 케이스죠 저쪽 편으로? 아니요 형 아, 편으로요 아 내 편으로? 그러니까 아니 봐봐 이거 옛날 그 지금의 흑인들이 인종차별 당한 것도 아니잖아 니더로 니그로 그거 그 단어로 오래전 역사적인 오래전 얘기잖아 그쵸 그 역사는 이제 내 주장 역사는 좋은 것만 사용하자 그 지금도 흑인들끼리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건 마냥 사용하자는 건 이제 니 생각이고 야. 아, 그렇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어, 그렇게 억압을 하면 되냐 이거야. 아니, 네가 쓰는 거 그냥 흑인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제 조센찡 그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어, 사실. 왜? 그거는 너무 다른 내용이야. 아니야, 비슷해. 봐봐. 우리가 조센찡이라고 불리는 게 흑인들이 그거 백인들. 그 당시에 네거는 욕밖에 없어. 아, 없었어요. 그건데 걔들은 그 잘못된 표현을 네. 지들끼리 쓰는 멋진 표현을 바꿨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쓰잖아. 조센찡 그렇게 안 쓰죠. 저희는 조센찡이란 말이 멋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끼리 써도 작같은 말이잖아. 그쵸, 뭔가. 그쵸.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흑인처럼 저러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니거의 역사가 차별이잖아. 우리 나도 조상이 차별받았다 이거지. 지들도 조상이 차별받은 거잖아. 지들이 차별받은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언성이 높나? 아 근데 이제 보세요. 저 이거에 댓글 달아봐. 아 이제 맞잖아. 그러면 조센 그 그냥 조센찡을 멋있게 만드는 거 어때요? 니가 쓰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왜냐면 니거는 그냥 흑인만 써야 된다. 이렇게 아니, 나오면 어떡해요? 왜? 왜냐면 그냥 역사의 뜻이 니거가 뭡니까? 흑인이 아. 왕이다. 아 그럼 나는 반하게는... 흑인 할게.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할게. 난 여기까지 갈게 그러면. 어, 네. 남자가 여자가 되는 미친 세상이야. 그러니까 아... 나는 동양인이 흑인이 된 그 체인지 마이클 잭슨도 흑인인데 백인이 됐어. 에이... 나도 그냥 가서 피부색 그 꾸벅 태워보면 돼.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된 것 마냥. 그렇다고 마이클 잭슨이 흑인인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근데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지. 하얀색 때문에. 아, 그쵸. 보여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긴 했지만 그래도 흑인은 흑인이죠. 근데 마이클 나도... 잭슨 그래서 계속 모자도 안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알죠? 얼굴 가리려고 흑인스러운 걸 가리려고 아시죠? 아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지 성형수술도 하고 아 그래서 당신은 뭐 아니, 니거가 나는, 되고 싶다 동양인의 자존감 없습니까? 나는 동양인 자존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럴 수 있는 게 어린 시절 제가 미군 부대에서 자라가지고 조기 교육을 거의 미국처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인보다 더 미국스럽잖아요 하는 행세나 제 자유로움이나 그리고 주장하는 거 토론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나의 교육은 원래 미국이 맞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흑인을 강력하게 좋아했고 힙합을 좋아했고 일단 그러면은 여기 댓글 하나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반박해 보실까요? 어 절로 가서 너 읽어봐봐 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컨텐츠 진행해 볼게요 자 댓글 이렇게 쭉 내리면서 18개네요. 물음표? 문화사대주의에 철어버린 흔한 케이스. 덜덜 음지에 계셔서 자 문화사대주의 바로 반박할게요. 네 일단 그거 반박해보세요. 바로 반박할게. 형이 오늘 택시 안에서도 얘기했지. 사대주의가 정답이라는 거야. 사대주의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엇을? 아니 사대주의의 뜻이 뭔지 아니니. 잘나가는 걸 따라한다 이건데. 아니 우리가 못 나가면 잘나가는 거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이제 근데 한국 우리 것이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세국 정체, 그게 옛날 조선 시대 마인드, 그게 옛날 고리타분한 우물한 개구리. 그거잖아. 우리 문화 사대주의. 일단 답변할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내려봐. 일단 음지 계셔서 다행. 제가 올라가서도 넌 주장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개 같은 소리 글을 싸하게 말하네요. 글을 싸하죠. 그러니까 이 글을 쌓은 거를 반박해보라는 겁니다.
네가가 해야 조세인 시장하다가 그쵸 그쵸 이거 반응해 보세요. 실제 흑인들도 그런 식으로 너가도 그렇다 그다 보니 이제 희사에 내가 그렇게 되겠다 사자는 데르르르르르 조세인 그 니가르르르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네. 유튜브 보는 분들 있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네가가 아니라 조세인 쓰자고 하다가 그건 멋없고 좀 아니 아니 멋없 쪽팔려가 아니라 니거라는 그 표현이 좋고 나는 흑인들을 좋아해서 니거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조센진의 표현이랑 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무슨 개소리인가 그렇지 내가 니거 그 흑인들 리얼 니거 이 단어 그것만 딱 의미만 들어도 요만 니거 이 의미 이게 간지가 나서 내가 쓰는 건데 아, 조센진을 하락하는 거는 무슨 경우냐 이거지. 아, 그래서 조센진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자 바로 밑에 세상에 내가 뭘 본 건지 빅비비로 본 겁니다. 아 네가 챔피언 할 수 있다는 뜻인 줄 알았네. 제가 챔피언이죠. 자 이거 봅시다. 마지막 댓글 두 개입니다. 과연 빈민이 뭔지 알까? 20살도 안 돼서 네 주변이 절망하는 죽는 걸 경험해봤을까? 그들의 역사에 자 저기 이런 빈민이 뭔지 알까? 빈민 뭔지 압니다. 저 빈민 뭔지 압니다. 웬만한 흑인들보다 못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럽니까? 예, 어린 시절. 웬만한 흑인 개로보다 못 살았습니다. 저 진짜로. 그 다음에 스무 살 안 돼서 주변이 절반가량 죽는 거, 그거 경험 못 했지만, 제가 스스로 제가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남쌤? 이거는 내 경험은 흑인들도 못 하는 경험이야. 아, 그죠. 총보다 칼이다. 그렇지. 끝났죠? 아, 그래서 난 다 안다. 그쵸. 난 다 알기 때문에 니거 쓸 수 있다. 말라비슨 무비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니거는 자기밖에 못 쓰, 당신밖에 못 쓰는 겁니까? 아, 내 정도는 돼야지. 아, 니거 쓰려면요? 그치. 그렇다고 이 멋진 단어가 근데 다, 뭔데 문제는 미국에서 진짜 멋진 애들은 다 니거 쓰게 해주는데. 다 써, 그래. 바로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걸까요? 민지, 샤라운 민지. I love you. 생일 선물로 이렇게 민지가 해줬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I love you. 아니, 감사합니다. 혜준이하고도 맛있는 분께 먹고. 민지 고맙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